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은 자취하는 현수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현수가 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밥 해먹고 하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맨날 라면만 먹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수 씨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사 먹었죠.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잘해 먹고 산. 뭐 여튼 저희가 한번 현수를 위해 맛있는 한 끼 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 씨. 네? 오늘은 메뉴가 어떤 것이죠? 네, 오늘은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하고 그다음에 고기 덮밥. 네, 그렇게 하면 좀 뻔한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특색 있는 레시피가 섞여 있나요?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자취방에 있는 것만 하는 거여가지고. 네, 일단 그럼 가보시죠. 네. 그럼 재료 소개 먼저 가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현수를 위해서 장을 조금 봐왔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순두부, 그리고 계란, 청양고추, 그리고 이렇게 라면까지 한번 사와봤습니다. 남은 거는 그냥 얘네 집에 기부하고 가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수 씨하고 정현 씨가 제가 요리할 때 조금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너 나와야지 임마. 아, 나 나와야 돼? 같이 나와. 뭐 여튼 그래서 이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음.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이 덮밥하고 찌개에 이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까볼게요. 근데 양파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네, 뭐 양파 담으면 뭐 또 얘네 이용하기 좀 되니까. 여기 파 부자니까 여기는 버린다. 내 파를 진짜 많이 샀네. 어? 근데 저렇게 사는 게 더 쌌어. 눈 너무 매워. 막 부식 손질하려고 이거. 이거 막 다섯 개씩 놓고 해 이거. 다섯 개씩?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아, 눈 매워. 아, 여기가 맵다. 지금. 아, 이제 매운데? 아, 양파 매콤하네. 취사병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취사병은? 네. 삼시세끼 밥 내가 먹지도 않는 밥 해야 된다는 거. 야, 이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다 쓸 수 있어요. 응. 아,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야? 네. 버리는 부분 원래 없는 거야?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 성태 씨. 네. 옷이 시원해. 뭐 하고 왔어요? 예, 저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왔는데. 공인중개사. 나는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와서. 와서 여기서 밥하고 앉아. 밥하고 있대. 쉽지 않아요, 인생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선택이 뭐예요? 지금. 이것만 하면 다 했다. 성태 씨 인생이 마치 파랑 같네요. 거의 다 썰려진 인생. 아, 매워. 파 때문에 울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 아, 매워. 근데 왜 정육점에서 잘라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게요. 잘라져 있는 전화. 열악한 그의 작업 환경. 아니,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자른다고? 들어가, 이씨. 아, 진짜. 아우, 씨.
아 이게 뭘로 담아야 되지? 아 일단 비주얼을 합격. 어, 근데 이거. 뭘 자꾸 주점점 넣네. 아씨. 믿어도 돼? 아이, 그럼. 아, 계란 껍질 여기. 그다음. 공장. 공장. 와, 주방 더러워진 거 억장이네. 오. 따라따라. 짜잔, 짜잔, 짜잔. 현수를 위한 특제 건강식. 스푼으로 가면 돼. 한번 먹어볼까요? 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비주얼은 괜찮은데. 괜찮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맛있네. 야야, 없는 재료 찍은 날 괜찮다니까. 멘트하고 마무리 직전 다 먹었으니까. 아, 크림은 왜 이랬어. 아, 입 좀 닦아, 진짜.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